그럼요. 여름 깍두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는 무가 4kg예요. 무가 얼마나 큰지 한 개가 3kg. 이게 1kg 해서 4kg고요. 홍고추가 5개, 풋고추가 5개, 쪽파가 한 줌인데요. 150g이에요. 양념은 고춧가루 10큰술, 설탕 2큰술, 매실 3큰술, 믹서기에 갈 양념은 양파 1개, 사과 반개, 마늘 한 줌인데요. 80g, 생강 한 톨 15g, 새우젓 5스푼, 밥 3스푼, 그다음에 배즙이 1컵, 갈아 만든 배를 씁니다. 이 재료로 여름 깍두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물을 1.5cm 정도로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요. 이렇게 1.5cm 이쪽으로도 2.5cm 사방 1.5cm로 썰었습니다. 예, 물을 다 썰었어요. 소금 4스푼과 뉴슈가 작은 스푼으로 2개, 그 다음에 물 1컵을 넣고 한 30분 충분히 절여요. 중간에 한두 번 뒤적이면 잘 절여집니다. 홍고추는 1cm 정도로 잘라요. 청고추도 1cm로 잘라요. 여름에는 이렇게 고추가 이제 좀 흔하잖아요. 그러니까 넣으면은 상큼한 맛이 나요. 고춧가루만 하는 것보다. 쪽파가 요새는 좀 귀하잖아요. 그래서 쪽파를 구입할 수 없으면은 그 잔파로 써도 됩니다. 3cm 정도로 잘라요. 믹서기에 갈 거를 준비해요. 양파 한 개를 믹서기에 갈리니까는 좀 잘게. 그 다음에 사과도 한 개를 마늘하고 생강하고 새우젓 믹서기에 간 재료인데요. 이렇게 물 대신 배즙을 1컵 넣어서 저는 갈아 만든 배를 사용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믹서기로 갈아요. 30분을 절궜어요. 이제 물을 부어서 건져요. 물로 한번 씻어서 물기를 뺀 상태인데요. 맨 먼저 고춧가루를 넣어서 곱게 물을 들여요. 여기에다가 믹서기에 갈아놓은 양념을 넣고 설탕도 넣고 매실 정도 넣고 다시 버무려요.
마지막으로 고추 썰어 놓은 거 넣고 쪽파 썰어 놓은 거 넣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깍두기가 완성이 됐습니다. 김치통에 담아 보겠습니다. 아, 깍두기 버무릴 때 소금 3스푼을 넣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. 나중에 소금 3스푼을 넣습니다. 네, 여러분은 그래도 좋은 맛은 덜하더라도 먹는 게 좋습니다. 기관이 건강에 좋고 소화 촉진에도 좋지요. 저는 소화제입니다. 네, 여름에도 한 번쯤 입맛이 없을 때 깍두기를 만들어 드셔 보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